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8월달 주요 가온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엽서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물에 잠긴 듯한 엽서는 뿌리의 활성도가 약화될 때 많이 발생됩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 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잎의 호흡량에 비해서 뿌리에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수분 스트레스에 의해서 엽서 증상은 많이 발생됩니다. 과한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엽서가 많이 발생된 그런 나무, 그런 가지에서는 유효엽수, 광합성 엽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추가 적과 작업이 동반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부 품종에서 일소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소 피해는 맑은 날 직사광선과 31도가 넘는 온도에 의해서 더욱더 피해가 많습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일수록 일소 피해는 더욱더 많습니다. 열어진 가지 때문에 열매의 노출이 심하면 그 부분의 일소 피해는 더욱더 많습니다. 일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수가 상당히 일소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례로 수분이 왜 일소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하면은 열매 달린 가지를 따가지고 땅에다가 놓으시면은 며칠 후에 가보시면은 열매에 일소 피해가 100% 와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충분한 수분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에 일소 피해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색깔을 일찍 내리고 도장지를 일찍 따는 경우에 일소가 더욱더 많이 나타난 걸 여러분들이 경험상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방책으로 탄산칼슘을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2, 3회 정도 살포해달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연 가루 탄산칼슘을 많이 살포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꼭지나 배꼽 부위에 흔적이 남기 때문에 제가 권장을 드리지 않고 요새는 액상 제형의 탄산칼슘을 2, 3회 정도 살포하기를 권장드리고, 이미 일소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늦습니다. 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살포해서 대비한 것이 효과적이다. 본 과수원은 현재 엽서 피해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전정의 중요성, 가지 배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새가 좋아 먹었습니다. 홍보 품종에서 좀 있으면은 밀 증상도 상당히 나타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 밀 증상은 고온에 의한 생리장애입니다. 고온이 지속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밀 증상 피해가 나타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칼슘 살포를 통해서 밀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초산 칼슘을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비화열 효과를 얻기 위해서 미세 살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미세 살수법은 8월 중하순까지 오후 6시의 온도가 28도 이상일 때 18시와 20시에 각각 30분씩 한 나무당 약 3.5리터의 물을 살수하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열을 흡수해서 시원해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가수원이 과습해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과습은 역시 탄저병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 가수원의 적이 조정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로는 일부 지역에 홍로 조기 출하를 위해서 착색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다, 많이 서두르고 있다, 이런 소문을 제가 현재 듣고 있습니다. 착색에는 역시 일교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착색이 불량한 가수원은 가수원에 햇빛이 부족하거나 토양 수분이 많거나 질소의 과잉, 착과량이 현저히 적거나 강전증, 강적과, 과다 시비, 조기 낙엽, 야간의 고온, 이러한 것들이 착색 방해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간 온도가 높을 때 오후에 한두 시간 정도 관수하시게 되면 착색에 다소 도움이 됩니다. 봉지 씌우신 농가가 일부 계신데 열매 하단부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탈색이 되었는가, 흰색으로 탈색이 되었는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봉지를 벗기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일찍 봉지를 벗기게 되면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가는 회청 현상이 발생됩니다. 봉지 벗기는 시간대는 과일의 품온이 높은 오후 2시, 4시 사이에 봉지를 벗기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홍로 품종에서 가지고 일부 지역 또 일부 가수원에 상단부 위주로 또는 햇볕을 많이 받는 열매 위주로 일부 탄저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습한 지역이나 오늘 비가 특히 많이 왔던 그런 지역, 또 방제가 다소 소홀했던 그런 가수원에서는 갈색 무리병 발생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저병과 갈색 무리병은 과습, 즉 습도를 좋아합니다. 약이 잘 들어가도록 바람의 통로를 여러분들이 다 뚫어 주셔야 됩니다. 복잡하다면 약제 방제도 어렵고 수관 전체가 습도가 높기 때문에 병 발생 조장을 더욱 부추길 수가 있다. 8월달에는 순나방, 심식나방, 노린재, 갈색 날개 매미충, 말매미, 미국 선녀벌레, 면충, 응애, 또한 야간의 흡수나방, 이런 것들도 대단히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탄저병이 되겠습니다. 수확 불가능합니다. 수확해도 온전히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탄저병이 제일 무섭다. 탄저병이든 갈반병이든 반드시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저 상단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밑에서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 탄저병은 수인성, 물로 번지는 이 병이기 때문에 상단부에 만약에 포자가 확산되면 빗물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면서 하단 열매에도 전부 이 감염됩니다. 감염된 과가 있다면 조기에 제거하도록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관수를 너무 오래 하셔도 습도가 높아지고 탄저는 습도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탄저병을 더 조장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일소 피해받은 자리, 충의 피해를 받은 자리, 이러한 열매에도 탄저병의 2차 전염을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저병 방지를 하실 때는 살균제도 중요하지만 심한 집에는 반드시 살충제를 추가 가용해서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실례로 과거에 소우사가 있었던 가속은 있었습니다. 그게 파리가 많죠. 그 밭에 홍옥, 홍로, 후지를 전혀 수확을 못했던 가수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가 탄저병의 매개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제 약재에 대해서는 약재 종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지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갈반이 내 가수원에 정말 심하다. 심할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터부코나졸 계통, 스트로빌린 계통 이런 약재도 살포하지 않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제 경험에 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후지 일소 피해로 보입니다. 현재 내 가수원에 탄저나 갈반 조짐이 전혀 없다면 실바코 또는 또 실바코 플러스 다이세넴 또는 실바코 플러스 케판 수화제 여기다가 살충제, 노린제, 순나방 다 되는 신기록 D 또는 순나방이 우려된다면 알타코아 입상 수화제 플러스 팬텀 노린제가 되죠. 이러한 것들을 잘 조합해서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응애가 전혀 없더라도 8월 10일 전후가 되면 반드시 응애약을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응애는 잘 아시겠지만 한번 발생되면 방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해충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 보호제를 많이 권장드렸습니다. 장마기 때는 보호제 살포가 필수다. 즉 보호제를 가수원에 달고 살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호제를 자주 친다 그래서 엽소 현상이 오느냐 그거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수원 내에 수간 내에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통풍성 확보와 또한 방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부 가수원에 홍로에 낙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낙과가 오지 않습니다만 8월 한 15일 이후 8월 20일 이후가 되면은 일부 홍도 가수원에 낙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열매가 굵어서 기부해서 밀어내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정상 착과에서 낙과가 된다면은 낙과 방지약을 칼슘과 함께 단독 살포하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낙과 방지제 안티폴은 일찍 치면은 과실 비대에 상당히 지장을 줍니다. 이 안티폴은 성숙 호르몬 즉 노화 촉진 호르몬입니다. 진하게 치면은 과육 조직이 연화가 됩니다. 즉 물러진다. 반드시 칼슘을 가용을 하셔야 됩니다. 농약과는 혼용이 안 됩니다. 안티포를 치는 시기는 수확 대략 20일에서 25일 전에 살포하셔야 됩니다. 금년도 빨리 따는 홍로, 조숙계 홍로는 제가 봐서는 8월 20일 전후에 제 1차 수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쯤 되면 아마 낙과 방지약과 칼슘을 같이 호용해서 단독 방제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나무에 한두 개 정도 낙과되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방제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낙과 방지약을 치는 시간대는 아침 9시부터 12시 사이 또는 오후 4시 이후 서늘한 시간대에 살포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조금 욕심이 과한 분이 계십니다. 가수원에 치지 말아야 할 그런 호르몬제 치시면 소비자까지 도달하면 상당히 열매가 조직이 연화되고 물러서 전체적인 한국 사과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집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제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티포를 치는 양은 350ml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 500L에 반병 또한 칼슘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초산태 칼슘을 1.5L를 가용하십시오. 안티폴과 초산태 칼슘은 상당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옛날에 이 낙과 방지약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안티폴이 미성 알파였습니다. 그때 500L였거든요. 그때 물 500에 20단말 500L 다였습니다. 치고 난 다음에 일주 후에 보니까 열매의 비대는 정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빨갛게 됐습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열매 비대가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화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티포를 낙과 방지 목적으로 살포하시더라도 너무 과한 양을 드시면은 과일 비대에 아주 불리하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는 물 500리터 기준 안티폴 반병 초산태 칼슘 1.5리터 가용하시면 낙과 방지되면서 열매도 물러지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새 힘들어서 풀약을 치기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풀약을 치지 않고 풀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무의 수세 안정과 열매의 착색 발현, 당도 증가, 신초의 정지를 통한 좋은 꽃눈의 확보, 뿌리의 금광부 활성화, 토양 속에 있는 질소질의 분해,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풀관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구온난화에 대비할 수가 있고 좋은 뿌리를 가지고 건강한 나무를 유지할 수 있는 또한 좋은 맛과 착색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1998년도 좀 돼가지고 M9가 국내 처음 도입됐을 때 보통 10년, 12년 보고 우리가 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시멘치 먹을 걸 토양에 다 갖다 뿌려라 이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나무 심을 때는 가급적이면 걸음을 많이 주지 마시고 나무의 생육을 확인하고 그 나무가 과연 얼마만큼의 비료 성분, 걸음량을 필요로 한가를 판단해서 개체적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뇌 이야기로 요새 고추를 집집마다 조금씩 심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장마 끝난 후에 사과나무에 엽소 증상과 비슷한 적고 현상이 와 있습니다. 고추의 4병계 품종을 우리가 육성하면서 일부 유전적인 요인이 변화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역시 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뿌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에 잠겨 있죠. 고추뿌리도. 그래서 갑자기 햇빛 나니까 고추 이파리가 그런 엽소 증상 비슷한 적고 현상을 나타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탄저병약을 방지하실 때 마그네슘도 동시에 같이 혼용해 방지하시면 상당히 완화된다. 고추의 생육이 더욱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콜라TV는 항상 과수농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TV였습니다.